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지난 15일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새마을문구 경기도 지부와 의정부 시부가 주관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의정부시 등이 후원한 제27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에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 안지찬 의정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참석했으며 백일장, 사생대회, 오행시 경연과 시군 장기자랑 축하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양주시가 지난 18일 2019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시정의 업무 추진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주요 현안 역점 사업에는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문화체육 기반 시설 건립 기반 마련, 양주 청년센터 건립,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입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제 곧 민선 7기 1주년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우리 시의 의지를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지난 18일 6급 이하 1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지수를 분석하고 사업 기획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실시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반복적인 성별 영향평가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사업이 양성평등으로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